이람들어들은 GT밥에서 체인소맨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먼저 옷가게로 가줄게요. 여기서 흰색 셔츠를 대충 입어줍니다. 그리고 정장 바지 까만거, 그리고 운동화는 흰색으로 아무거나. 자 이제 복장이 준비가 됐습니다. 스토리모드로 넘어가볼게요. 제가 지금 스토리모드로 넘어갔고요. 여기서 디렉터모드를 켜 출연자 온라인 캐릭터 주바르트. 이제부터 전기톱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로 가면 돼요. GT5에도 전기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이 친구를 이제부터 머리에 달아줄게요. 그리고 다음에는 팔에다가 붙여드릴게요. 여기쯤. 그리고 오른팔에도 붙여드립니다. 뭔가 살짝 어색하죠? 위에다가 주황색 헬멧을 쓰시면 완성. 오마이갓 이 정도면 정말로 완벽합니다. 나이스샷. 이런 나쁜 사람을 치려고 이게.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예요. 체인소맨 완성이다. 여기서 컨트롤.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아직 데미지가 없어요. 그렇다면 제가 치트로 능력을 좀 추가해 줄게요. 먼저 빠른 달리기, 그리고 슈퍼 점프. 그렇지, 이 정도는 돼야지 쌀 수 있겠죠. 바로 경찰을 불러서 한번 싸워볼게요. 여기서 빡! 자 바로 손! 이번엔 제가 동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A1 클론을 준비합니다. 뭐야 이거 왜 팔이 없어?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이 친구에게 카타나를 붙여드립니다. 여러분들 GT법에 카타나 있는 줄 모르셨죠? 이제 저의 동료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 친구의 이름은 사무라이 소드예요. 하여 반갑습니다. 오마이갓 저기 뛰어오는 거 보세요. 정말로 살벌하죠? 제가 이제부터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가볼게요. 뭔가 수상하네요 여기. 시골 사람 25명을 제거하시죠. 알겠습니다. 우리 친구 화이팅! 미션 클리어. 제가 도시의 평화를 지켰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